아, 이거 안 돼. 이거 못 해. 이거 못 해.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정해진 포맷대로 했기 때문에 내가 뭐 여기 대해서 난 더 이상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사실 팀장님이시잖아요. 네. 팀 관리하면서 네. 팀장으로서 이게 작업자들 많이 이렇게 걸치시는데 네. 작업자 선배로서 어떻게 보면 네. 저도 뭐 어떻게 특히나 이게 후반 쪽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실수를 안 하고 싶어도 이렇게 앞 팀에서 이렇게 발생되면은 뭐 기분이 좋을 수는 없죠 사실. 그러니까 또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발을 열고 이렇게 또 거기에 대해서 수정하고 이게 시간이 또 막 쫓기는 상황에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표출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경우가 이제 작업자들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예. 그런 표출이 이게 좀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예.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좀 나올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럴 때는 솔직히 뭐 작업하는 옆에서 막, 예. 이렇게 막 이렇게 터져 있는데 사실 옆에 있는 사람도 사실 보면은 이게 좋을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감정을 표출하는, 예, 예. 그것도 개인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런 예. 성격의 그런 건데. 예. 근데 작업 태도나 뭐 이런 거는 어때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사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터져요. 문제가 터지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해결하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 이거 안 돼. 이거 못 해. 이거 못 해.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이제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빨리 일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이제 그런 작업자하고 일을 하는 게 좀 좋죠. 사실. 참 라이팅 렌더 파트가 이게 보면은 이제 렌더링을 뭐 세팅을 이제 한다고 했을 때 뭐 문제가 없게 나오는 경우도 많겠지만 이제 또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좀 만져야 되거나 그렇게 해야 될 요소들이 좀 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또 작업자에 따라서 뭐 이렇게 융통성 있게 아 요건 좀 이렇게 안 이쁘니까 요거를 좀 이렇게 가리든지 뭐 이렇게 좀 뭐 섀도우를 좀 만지든지 그렇게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좀 이렇게 대처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거는 이렇게 줬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나는 시킨 대로 했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는 정해진 포맷대로 했기 때문에 내가 뭐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했기 때문에 뭐 여기 대해서 난 더 이상 잘못한 없어.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 뭔지 알 것 같아. 네, 그랬을 때 사실 좀 아쉽죠, 그런 부분들은. 그렇고 좋은 작업자는. 그러니까 좋은 작업자는 이제 그런 걸 잘 챙기는 그러니까 조금 앞서서 이제 가죠 이제 앞서서 가면서 아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미리 또 이제 조언을 구하죠. 아 요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요거 이렇게 가도 될까요? 이렇게 이렇게 먼저 이렇게 얘기를 뭐 꺼내서 뭐 사전에 이제 뭐 그렇게 방지를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멀리 좀 이제 볼 수 있느냐 뭐 그런 것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이 작업에 대해서 예, 그렇죠. 맞아요. 외주 받잖아요. 외주. 네, 네. 외주 받을 때 리테이크 받을 거 아니에요. 네. 리테이크. 네. 네. 외주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경험을 좀 많이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죠. 예, 저도.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받으면은 이렇게 공감이 가는 리테이크가 있어요. 아 그래 이런 거는 그래. 그래 해야지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룩적으로 봐도 이건 당연히 이렇게 가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수정을 해야지 라고 되는 반면에 아 이거는 굳이 이것까지 고쳐야 될까 이거는 솔직히 TV 시리즈에서 이게 이거를 애들이 이걸 보고 문제를 삼을까 뭐 연출적으로도 분명히 이거는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 것들이 있는데 왜 찔리지? 아 누구를 위해서 이거를 수정을 하는 건지 사실 감독을 위해서만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게 수정을 해도 별 표시도 안 나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수정인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좀 요청
할 때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힘들죠. 네.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그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전혀 그게 없나요? 뭔가 그 소통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자리가 있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럴까? 그러니까 뭐 저 나름 생각한 거는 일단 그분들도 이제 이렇게 맡은 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그런 역할들이 뭐 있다는 거를 좀 보여줄 수가 있어서 역할을 보여줘? 아이고. 그러니까 뭐 난 이런 것들까지 해서 이렇게까지 뭐 했기 때문에 이만큼 만들 수가 있었다 약간 그런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렇게 해서 좀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수정이 공감이 잘 안 되는 수정. 예,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저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들은 건데 컨펌을 할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컨펌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잘 알면서 이렇게 컨펌을 하면은 저도 뭐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가끔 이렇게 이쪽 분야 말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좀 보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컨펌을 뭐 애니메이션 감독이 아니라 예,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 팀에 뭐 있는 분이라고 뭐 얘기를 해야 되나? 뭐 그런 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뭐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봐야 될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좀 이렇게 의미 없는 수정들을 하게 될 때가 좀 힘들죠. 의미 없는 수정. 근데 얘기에 외주 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소통할 창구도 잘 없는 경우가 있고 최대한 어쨌든 뭐 그쪽에서 주는 컨펌이니까 거기에 따라야 하는 거고 맞춰야 되니까 근데 힘들 때는 또 컨펌을 이렇게 했다가 또 나중에 가서 또 아 이거 아니네요 다시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반복하는 네, 그러니까 거의 다 끝났어요 작업이 거의 다 끝났는데 갑자기 또 갈아엎어요. 한 스킨대로 했는데 그대로 됐구나라고 가다가 아 이게 아닌 것 같네요 하면서 또 다시 바꿀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참 난감하죠. 근데 그 저도 이제 감독으로서 그렇게 될 진짜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해도 이게 보일 그러니까 그때는 못 봤던 거가 보이는 경우도 있고 뭐 변명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럴 때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많으면 감독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찔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도 이해는 돼요. 이렇게 뭐 못 봤던 부분들을 나중에 이렇게 또 보고 이렇게 아 이걸 수정을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은 사실 그러니까 솔직히 아무래도 좀 다시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솔직히 좀 이렇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좀 죄송스럽게 요청을 또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좀 전달을 좀 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 좀 힘들죠 사실. 시킨 대로 했는데 수정하는 걸 당연하게 그냥 그런 경우는 사실 좀 난감하죠 사실. 이거 뭐 시간도 없는데 이거를 당연하게 야 이거 다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실 좀 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렇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맞춰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완전 이렇게, 이렇게 값처럼 이렇게 값질처럼 하면 사실 좀 기분이 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서로 업무 환경에서 배려하고 작업하는 환경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 이제 그러면 이제 라이팅 업무를 계속 10수년 이렇게 해오시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어쨌든 해오시고 있는데 이제 이 업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후배들이나 학생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학생들한테 라이팅 팀의 팀장이 돼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걸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조언. 예, 뭐 아무래도 라이팅 렌더 뭐 이렇게 조금 우수한 이제 룩을 만드는 작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좀 평소에 이렇게 관찰을 좀 잘하는 게 아마 좀 그래도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뭐 많은 분들은 뭐 그림도 그려보고 사진 좋은 사진도 그림이나 많은 사진. 걸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 좋은 도움이 되는 반면에 그러니까 실상에서 저희가 그냥 뭐 출퇴근하거나 뭐 이렇게 뭐 어디 가거나 뭐 야외 뭐 이렇게 나들이 가거나 하면은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관심 있게 보면은 몰랐던 걸 또 보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면서도 뭐 저희 또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아 이런 거는 어떤 느낌으로 어떤 재질의 느낌이지 이렇게 막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레퍼런스를 찾아서 재질이나 이런 걸 이제 찾아볼 수도 있는 반면에 뭐 직접 이렇게 뭐 그 환경에 가거나 뭐 그 만들고 있는 대상 뭐 오브젝트 같은 거를 직접 보는 거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보는 거랑 그 사진으로 이미지 보는 거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그 현장에 정말 가보고 거기에 대한 뭐 석양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 현장에 가서 그거를 진짜 본인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뭐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네,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좀 평소에 이렇게 그런 걸 관심 있게 보는 게 아무래도 좀 보험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네. 평상시에 어떤 예쁜 장면 상황인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네. 관찰을 열심히 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느낌이라는 게 이렇게 라이트가 어떻게 느낌으로 돼서 뭐 그런 부분이 좀 네. 뭐 GI나 이런 것들 색감이 어떻게 되는 게 더 나은지 뭐 그런 거를 또 실제로 봤을 때 네, 아, 네. 몰랐던 거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결국은 작업을 많이 하면서 이게 본인이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많이 좀 이렇게 쌓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거 보면서. 예, 예.